법대로 하자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다 왜? 고마워요, 원강 씨. 아, 제가 뭘 했다고? 그래, 얘가 한 게 뭐 있다고? 고마워, 민규야. 내가 오늘 네가 한 일 절대로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그럼 애들은 풀려난 거지? 풀려났지. 풀려났어. 아까 나는 왜 빼놓은 거지? 뭐야? 모른 척하는 거야? 아까 카페에서 낮 12시경 서은강을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안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은강 씨만 안아준 게 아니라 민규도 안아줬는데? 근데 나는 건너뛰었지. 뭐 물론 그 허그가 감격과 고마움 따위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면 더더욱이 그 포옹은 이 상황을 주도한 나한테부터 해줬어야 이치에 맞지 않나? 더 친한 걸 해주고 싶은 걸 되게 초인적인 힘으로 참은 건데? 불만 있으면 얘기해. 언제든 시정 가능해. 나를 깨우나 봐. 그 예쁜 미소는 나를 웃게 만들어. 너를 자꾸 떠올리게 돼. 형법 제298조. 우리 집 앞에서 고소만은 말아달라고 막 울며불면서 애걸하던 시절을 잊었나 봐. 있기는. 흑역사 탑10에 올려놓고 밤마다 꺼내보고 있는데. 농담이고 고마워. 네 방식에 반대는 했지만 그래도 네가 은강 씨랑 민규랑 같은 편이 돼줘서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몰라. 그걸 왜 네가 고마워해? 애초에 김민규 내 의뢰인이었어. 뭐 나보고 뭐 오지랖이 어쩌고 하던 김정우 맞아? 학폭위가 중요한 이유는 가해 학생들이 사법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학교에서 서로 볼 일 없게 해주는 강제 전학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물과 음료를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 통행을 가로막으며 이에 대해 돈과 물품 등을 대가로 요구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일주일에 대략 1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민규에게 갈취한 금액은 총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건 지난 5월 화장실에서 옷을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해온 사실이며 그날 이후부터는 학교 안팎으로 따라다니며 금품을 요구하고 거절 시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위 사실에 관한 증명을. 위원장님, 지금 이곳은 형사법정이 아닙니다. 어렵게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이 자리의 분위기를 무겁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뭐 이런 단어가 너무 무거우셨나요? 저는 해당 가해 행위들에 대해 가장 적확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한 건데 너무 어렵고 무거웠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한번 참여해봐서 아는데 학폭위는 검사랑 변호사가 싸우는 일반 법정이랑은 달라. 위원들도 대부분 학부모고 뭐만 하면 애들 싸움이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일방적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 것만 더 만만치 않아. 김민규 학생의 진술을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김민규 학생이 얼마 전에 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세 학생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일이 있었죠? 남 변호사님, 여기가 아무리 형사법정이 아니지만 팩트는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피해 학생이 불을 내고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상황을 알고 도우려던 어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도우려 했을까요? 그거야. 오죽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대단하다 라는 뜻의 우리말이죠. 오죽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아, 싸라니까? 어? 아니, 아까 그렇게 급하다면서. 빨리 싸라고. 빨리 싸라니까, 민규야. 싸. 빨리 싸. 싸.
맛있어. 맛있어. 뭐 길게 보실 필요도 없겠죠. 위원장님, 이 동영상은 그 출처 확보 과정이 불분명함으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남 변호사님, 여기 형사법정이 아니라서 뭐 해당 자료의 확보 과정이 위법했는 거 아닌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범들끼리 같이 모여 있을 때 진실을 끄집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이간질이지. 박시우 학생이 주도한 화장실 통행 요건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가 뭘 주도해요? 다른 학생들 진술서에는 그렇게 다 적혀 있던데요. 시우가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거들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미안했다라고 여기 종석 학생과 지훈 학생 진술서에 토시 하나 틀리고 써 있는데요. 우리 애는 친구 잘못 만나서 여기 끌려와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애도 피해자예요. 홍지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닌 건데 어딜 덮어씌워. 우리 애가 그만하자고 하니까 홍지윤 저놈이 우리 애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고요. 이 여자가 정말 미쳤다. 둘이서 짜고 친다고 우리 아들 잘못이 될 것 같아? 위원장님,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대체 뭔 영상인데 변호사가 이딴 협박이나 해도 되는 거냐고. 아니 왜? 많이 졸려? 어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지워줄 건데? 야, 그건 네가 열심히 생각해서 나한테 어필을 해야지. 내가 뭐 반성과 사죄까지 어떻게 하는지 떠먹여줘야 돼? 너 오늘 저녁에 딴짓하지 말고 뉴스 꼭 봐라. 홍성필 노원구청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피해 학생과 학부모 측을 협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즘 전교사 되는 것도 힘들다며 어렵게 됐는데 쉽게 내려왔었으나. 선생님, 살다 보면 작은 일까지 일일이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왜 전화를 안 받고? 계열사인 SD화학의 임무 임원이 2010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200억대 회삿돈을 횡령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임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모 씨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공금을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른 데는? 떠오라고! 이거 떠오라고 임마! 새끼가! 아! 유리야, 진정해, 진정해. 생동하지 마. 덤벼라고. 그래, 강남 친구! 야, 쟤 좀 진정 좀 시켜봐. 여기도 자기 차 다 부셔가지고 들어왔어, 씨. 야, 나가. 예, 나. 예. 야, 잠깐만. 예. 이 못된 놈아, 새끼야. 거야. 유리야, 진정해. 일단 좀 진정해. 새끼야. 저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유리. 여긴 또 왜 이래? 그냥 좀 다쳤다 왜? 야, 이거 그냥 좀 다친 게 아니잖아. 피나는데. 왜 소리를 질러? 너도 피나거든, 그리고? 아, 진짜. 얼마나 멍청하면 중학생한테 납치를 당하냐고. 아, 진짜 김정태가 진짜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 진짜. 때리지 마, 아파. 나도 아파. 너 때문에 걱정돼 죽겠고, 너 때문에 심장 터져 죽겠어. 그대를 떠올리면
왜 그래?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뭐가 문제인데? 미안. 그 조카 18색 크레파스로 그려놓은 십장생 개나리 같은 새끼. 제가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떳떳하게 파스타도 먹고 남산도 가고 남이섬도 간 다음에 그러려고 했는데 이모님 방을 누가 먼저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1인이 먼저 내려왔다던디 여긴 왜 왔어?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 며칠 전 일은 내 실수였어 인정할게 실수였어 인정할게? 며칠간 나 피해 다니면서 나온 결론이 겨우 그거야? 근데 어떡하냐? 난 실수 아니었는데 내 말은 하다 버릴 거면 할 거 다 하고 가든지 나한테 너는 키스하다 말고 끊고 가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너는 그래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며칠씩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라면 네가 소중해서 마음 다칠까 봐 절대 그렇게 안 해 내 얘긴 더 안 들어볼 생각이야? 실수였어로 시작하는 오프닝이라면 들을 생각 없어 자존심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대놓고 좋다고 하는데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더러워서 정말 뭐 더러워? 그래 더러워서 못하겠다 넌 뭐가 그렇게 맨날 다 쉽냐 17년간 말없고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것도 쉽고 돌아서는 것도 쉽네 넌 뭐가 그렇게 맨날 어려운데? 어? 말해봐!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말해보라고! 이것 봐! 너 말 못하지! 이 바보 멍청이 해산멍게 말미잘! 문제의 발단은 박 여사님께서 먼저 나 여사님이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못 쓰시게 한 거니까 그것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잠깐, 그 두 가지 문제는 다르지. 뒷산으로 가는 길은 다른 등산로로 가도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나 여사님은 관습 도로를 막은 거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똑같이 지급해?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갈 것 없이 나 여사님은 그저 박 여사님께서 전처럼 뒷산으로 가는 길을 내주시기만 하면 박 여사님 집 앞 도로도 특별한 통행료 없이 내주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유, 그래야죠 공평하지. 저 박 여사님은 어때요? 아휴, 나가 저럴 줄 알았단 게. 입 그냥 꾹 다물고 앉았으면 누가 그 마음 알아준단가? 성님, 나가 성님한테 제일로 서운한 게 뭔 줄 아요? 예? 그놈은 쑥떡. 쑥떡이요, 쑥떡! 쑥떡? 맞다, 성님. 아니, 뭘 그러고 저 맛나게 먹는다요, 예? 아니, 나도 하나 줘봐요. 무슨? 예? 난... 무엇이요? 그래도 나는요. 아니, 대체 무엇이 얼마나 맛있었으면은, 예? 30년 동안 콩 한쪽도 나눠 먹던 나한테까지, 어? 아까워서 한 입도 주지를 못한대요. 속도게 뭔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그 이웃이 늘상 이용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이 불법적인 조치를 응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쌓인 게 있으시면 그냥 두 분이 대화로 푸셔야죠.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죠. 떡은 왜 안 줬냐? 30년 동안 한 집처럼 산 사이에 갑자기 마당은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냐? 나 여사님은 수차례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사람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꼭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나? 숨기고 감추는 것도 버릇이에요. 누군가한테 계속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사람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오랜 시간 함께했으니 그 어떤 거라도 말만 하면 이해를 해줬을 텐데. 고작 이 정도도 이해 못하면서 뭘 그렇게 확신해? 저 할머니들 문제가 이렇게 딥한 얘기인 줄 몰랐어요. 재밌네. 말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 30년 지기한테도 말 못할. 그럼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가슴 아프고 답답한 사연이 있었겠지. 그 조금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안 되는 거였을까?
기다리려고 했지. 근데 자꾸 도망가잖아. 뒷걸음질치잖아. 밀어내잖아. 무서워서 그래. 다 알게 되면 날 미워할까 봐, 버리고 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망설이고 뒷걸음질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봐주라.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려주라. 성민! 나가 잘못했어, 나가. 나가 참을성이 부족해가 그래요. 아이고, 성민. 나가 기다릴란 게. 고고이 무슨 말이든 나가 기다릴란 게. 성민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와서. 별들도 움직인다. 아, 김유리 너 자꾸 딴 소리 할래? 아, 진짜네. 별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 김유리 괜찮아? 왜 이러는 거야? 정우야. 어, 유리야. 나 키스 못해? 그래서 도망간 거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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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선생님. 제가 키스를 못하는 걸까요? 술 안 마셨다고? 아 전혀. 눈이 충혈된 걸 말고는 맥박은 정상이거든. 혹시 뭐 잘못 먹은 거 있어? 아니야 그냥 저녁 멀쩡히 다 먹고. 맛있어? 응. 왕전. 잠깐 떡. 그 떡. 할머니 그 떡 뭐예요? 응? 아, 난 뭔 말인가 더 모르겠네. 아니, 그 쑥떡 말이에요, 쑥떡! 그거 뭘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지난 봄에 뒷산에 올랐는데 그것들이 그냥 한 무더기를 이뤄갖고 자라고 있더라고. 그것이 무엇이요? 예? 대마란 말이요, 대마! 아! 봄에 대마? 예? 대마? 꽃잎을 따갖고 말려서 떡을 해먹은 게 쑤시고 죽게 아프던 게 싹 나서더라고. 밤에는 잠도 잘 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 그거 불법이에요. 그래 그것이서 나도 알지. 중독되면 큰일 나요 할머니. 뇌도 얼마나 안 좋은데요. 그것도 아는데. 근데요? 나 죽겠게 쑤시고 아픈 게 가끔씩만 해먹는다는 것이 그냥 나 아들놈한테 들켜버렸단 게. 처음에는 뭐 잡초나 뽑고 비료나 쪼꿔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갈수록 아이고 덩거리가 돼갖고 아이고 나 어쩌나. 변호사님! 야! 저기 사장님! 야 유리야!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만이야! 제발 그만이야! 이러다 다 죽는다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던 서울중앙지검의 김승훈 지검장이 처가인 동한그룹의 비리를 무마해주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훈 지검장의 아내는 도안그룹 이병욱 회장의 막내딸 이현주 씨로 세간엔 김승훈 당시 평검사와 결혼하며 도안그룹과 인연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김승훈 지검장과 도안그룹은 지난 2006년 화천시 물류창고권을 시작으로 모종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지검장과 도안그룹 사이에 정확히 어떤 대가와 자세한 거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혹은 증거 무효화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뇌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사건도 그럼 너네 아버지가 덮은 거야? 네가 해결해야 한다는 일이 이거였고?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그래, 너 늦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너한테만 달려가려고. 어떻게 김정우, 네 말대로 네가 미워지잖아. 미워해도 돼. 도망가도 돼. 뒷걸음질 치고 밀어내도 돼. 그러니까 나 버리지만 마.